예,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부시장 엄진섭입니다. 발표에 앞서 대책을 함께 만들어주신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긴급대책에 이어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대책입니다. 첫째, 김포대로부터 계하역까지 서울 방향 도로 구간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3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져 출근 시간대 병목 현상과 교통 정체가 심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로 연장하고 이 구간 차로를 확장한다면 버스 운행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차로를 확장할 부지가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24년 9월 투입 예정인 전동차 6편성 12량을 조기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하고 혼잡률을 50% 중장기 대책입니다. 첫째, 김포 한강로와 올림픽대로에 버스 전용 차로와 로드지퍼 설치, 간선 급행버스 BRT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 구간은 지난 20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포 한강로 구간은 올해 9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해 간선 급행버스가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조기에 확정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철도 수송 분담률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주관하는 경기, 서울, 인천 간 노선 협의를 일찍 마무리해 시민분들의 장기적인 불안감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5호선 연장 노선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하겠습니다. 한편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우석 행정이 부지사가 발표하겠습니다. 김포시민 여러분께 김포시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광역교통수단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김포 골드라인 확대 운영에는 차량 제작 소요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투입된 통제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들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체수단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역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김포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김포 골드라인 혼잡 상황 개선 대책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경기도, 서울시, 김포시가 참여하는 특별대책 추진에 적극 참여해 긴급대책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 대책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와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와 승객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